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엔진톱에 관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엔진톱 뭐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자가정비, 시동이 안 걸리거나 고장났을 때 자가정비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언급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톱이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톱날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윙 하면서 톱날이 빠르게 회전을 해. 정상인가요? 내 기계가 고장난 건가요? 아니면 정상인가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런 증상이 있는 제품이 있고, 그런 증상이 없는 제품도 있어요. 모든 엔진톱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그 정보의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상이야. 정상인데, 그게 왜 정상이냐?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죠. 시동 걸자마자 날이 웽 하고 빠르게 돌아버리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동 걸을 때이 부분에 발을 집어넣어서 꽉 밟고, 이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꽉 눌러서 엔진톱 기계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대로 파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런 브레이크 걸어놓고 시동 걸면 날이, RPM은 올라가지만 날이 돌지 않으니까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동 걸자마자 톱날이 빠르게 도는, 그러니까 시동 걸자마자 RPM이 솟구치는 그 증상이 정상이라면 왜 정상인가? 자, 카브레이터에는 초크 밸브가 있어요. 초크 밸브. 초크 밸브가,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야. 그러면 초크 밸브가 초크를 닫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초크를 열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잘 들어가겠죠. 초크 밸브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 구멍을 막죠. 공기 구멍을 막기 때문에 연료가 진해져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래서 시동 걸때 초크를 닫고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면 초크를 열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초크를 닫은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당겨도 RPM이 올라가질 않아요. 우욱 하고 이제 시동이 꺼져요. 엔진톱 같은 경우, 예초기는 수동으로 초크 밸브를 다시 열어야 되지만, 엔진톱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종마다 달라요. 악셀레이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초크가 개방되는 타입이 많이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시동 걸자마자 RPM이 솟구치는 이유. 자, 초크를 닫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초크를 다시 열었어요. 열었을 때 악셀에다를 다 이렇게 누르기 전까지 이 초크 밸브가,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초크 밸브가 완전히 탁 열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열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열린 거예요.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RPM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구멍이 이렇게 많이 열려야 되는데 살짝만 열려 있으니까 연료가 진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악셀에다를 붕 하고 당겨주면, 이렇게 닫혀 있던 게 악셀에다를 훙 당기는 순간 탁 하고 다시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볼게요. 이 초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엔진톱의 카브레이터 부분입니다. 자, 기계 제품마다 카브레이터 디자인이나 구조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요 위에 이제 에어클리너가 들어가고, 에어클리너를 빼니까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스로틀 악셀에다를 움직이게 되면 요 부분이 움직이죠? 요게 스로틀 밸브, 요게 초크 밸브. 자, 요 구멍 속을 보시면 지금 초크가 열린 상태, 공기가 제대로 많이 흡입이 되는 상태예요. 요렇게 하면 지금 닫혀 있죠? 열려 있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RPM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초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었는데, 이렇게 닫아놓고
시동을 한번 걸고 시동이 걸린 것 같으면 이렇게 열고서 작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자, 자 방금 전 뭐 차이점 보셨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악셀레이터가 움직여요. 자, 여기 보시면 악셀레이터가 움직이죠. 초크를 닫고 시동을 걸었어. 부르릉 해서 터졌어. 초크를 밀어놓고 시동을 걸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요 초크 밸브가 악셀레이터를 지금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죠. 다시 한번 초크를 닫았어. 초크를 다시 밀어 넣었어. 얘가 원위치로 안 왔어요. 이때 악셀레버를 탕 하니까 요거를 놔주죠. 악셀레이터가 지금 잡혀있던 거 요렇게 살짝 잡혀있던 거를 놔준 거예요. 다시 자 잡았어. 살짝 밀려져 있는 거예요. 악셀레이터가 살짝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초크를 밀었어. 계속 똑같이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살짝 악셀레이터를 한번 당기니까 풀렸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초크 닫았고 브롱 초크 밀어 넣었어요. 지금 악셀레이터 살짝 잡혀 있는 상태. 자 일단 영상을 보셨죠? 이 초크가 움직이는 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허스크바나 350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초크 밸브는 초크를 다시 열어놓는 순간 초크 밸브는 탁 열렸지만 이 초크 밸브 요 윗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장치가 부속이 악셀레이터를 살짝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진하게 들어가서 시동 걸자마자 웅 하고 날이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조회사마다 그러니까 엔진톱 모델마다 구조와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제노아 G38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초크 밸브 이 원형 금색 동전 같이 생긴 이 초크 밸브 자체가 보여요. 눈에 보여요. 자 초크를 당겼을 때는 구멍을 탁 막고 있다가 초크를 손으로 밀어 넣었을 때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제노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악셀을 웅 하고 당기는 순간 착 하고 열려요. 얘 같은 경우는 초크를 밀어 넣었을 때 초크 밸브는 확 열렸지만 초크 밸브 요 윗부분에 있는 부속이 악셀에다를 살짝 밀고 있어요. 그래서 악셀을 당겼을 때 얘가 탁 하고 풀리는 거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말이 곧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확인해 본 바 요게 아 맞구나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이래서 시동 걸자마자 RPM이 솟구치고 날이 도는구나 악셀레이터를 웅 하고 한번 눌렀을 때 정상 아이들링 속도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게 여태까지 이제 제가 확인한 바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 말씀대로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얘기대로 엔진톱 시동을 걸자마자 날이 웽 하고 돈다고 해서 본인의 기계가 고장인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또는 시동 걸자마자 그냥 아이들링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엔진톱도 많이 있어요. 제조회사에 따라서 이 카브레이터 기화기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 거는 안 그런데 내 거는 시동 걸자마자 정상 아이돌링 유지하고 악셀레이터 당길 때만 속도가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내 거는 시동 걸자마자 악셀레이터 막 속도가 엄청나게 돌아.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급하게 한번 웅 하고 눌러줘야 정상 속도로 유지가 돼.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말씀드리면 시동 걸자마자 RPM이 솟구치는 이유는 초크밸브를 열었다 해도 초크밸브가 다 열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초크밸브가 조금 닫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만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악셀레이터를 눌렀을 때 완전 개방돼서 정상 아이들링으로 속도가 유지가 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 이제 장작을 쓰시는 분들, 나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엔진톱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엔진톱 굉장히 위험한 기계예요. 항상 쓰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시동 걸 때 요 부분에 발 집어넣어서 발로 꽉 밟고 이 부분은 손으로 꽉 누르고 요렇게 발 집어넣고 손으로 꽉 누르고 이러고서 시동 거는 거예요. 요렇게 시동 걸 때도 안전하게 쓰시고 작업을 하실 때도 킥백, 날이 회전을 하잖아요. 날이 회전을 하는데 끝부분으로 하다 보면은 훗 해갖고 킥백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날 끝부분으로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거. 자, 항상 사소한 방심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요. 사용하실 때 항상 긴장하시고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